슬래시 사진 등후 TVN 나일룸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나일룸에서 김희선이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0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토일 드라마 나일룸, 극본 정성희. 연출 지영수, 에서는 LGA, 김희선 분, 가마연철, 정원중 분의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LGA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다. LGA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갔다. 연행 중 LGA는 기산, 이경영 분에게 가야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오봉삼, 오대환 분은 차를 급격히 돌려 LGA가 기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기산을 만난 LGA를 기산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기사는 난 자네 손을 이미 놨어 곧 단호히 거절하며 LGA를 내보냈다.